여러분, 이거 아세요? 여기 갓 태어난 아주 귀여운 새끼 플라밍고 한 마리가 서 있습니다. 짧은 다리로 어색하게 여기저기 움직이며 어미가 하는 행동을 곧잘 따라하는 게 너무나 사랑스러워 보이죠. 이런, 새끼 플라밍고가 배고픈지 어미에게 칭얼대기 시작하는데, 그런 녀석을 달래기 위해 어미 플라밍고는 아주 놀랍게도 알 수 없는 붉은색 액체를 뱉어 새끼에게 먹이기 시작합니다. 주위의 다른 플라밍고 새끼들 역시 어미에게서 나오는 이 알 수 없는 붉은빛 액체를 개걸스럽게 받아먹기 시작하는데, 온몸에 칠갑을 하며 먹는 모습이 한편의 공포 영화를 보는 듯하죠. Blood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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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뿐만이 아니라 아예 다른 플라밍고의 뚝배기를 깨서 피를 먹이는 것처럼 보이는데, 그러나 사실 이 빨간색 액체는 피가 아니라 일종의 젖입니다. 구대륙과 신대륙의 호수나 습지, 그리고 바닷가에서 군집을 이루며 살아가는 철새로 알려진 플라밍고는 상당히 특이하게 생긴 부리를 가지고 있습니다. 언뜻 봤을 땐 심하게 구부러진 모습이 먹이를 먹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듯하지만, 녀석들이 먹는 주식은 작은 갑각류나 미세한 플랑크톤으로, 플라밍고는 이 독특한 구조의 부리를 사용해 다른 새들과 달리 마치 고래처럼 물과 먹이를 함께 빨아들였다가 물만 따로 여과할 수 있죠. 그러나 새끼 플라밍고의 부리는 앞으로 뻗어나와 있어 이런 먹이 활동을 하기엔 매우 부적합합니다. 그렇기에 플라밍고는 암수를 가리지 않고 오이주머니인 소낭에서 일명 크롬밀크라 불리는 특수한 이유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, 냄새와 맛은 끔찍하지만 이 크롬밀크엔 부모가 직접 섭취한 음식물에 함유된 고농도의 지방과 단백질, 그리고 소낭의 점막에서 분비된 영양분들이 섞여있어 새끼의 성장과 초기 면역력에 큰 도움이 되죠. 그런데 왜 하필 빨간색이냐고요? 그 이유는 바로 녀석들이 먹는 갑각류에 함유되어 있는 카로티노이드계 색소 때문입니다. 카로티노이드계 색소는 노란색과 적항색 계통의 색상을 띠는데, 특히 플라밍고는 이 카로티노이드를 간에서 대사를 거쳐 몸에 축적시키기에 특유의 아름다운 붉은색 깃털을 가질 수 있게 되죠. 이렇다 보니 한참 새끼를 키우는 부모 플라밍고들은 자신의 영양분을 새끼에게 넘겨주게 되면서 점점 색이 바래지는 반면, 새끼 플라밍고는 점점 붉은 빛을 띠게 되면서 스스로 사냥을 하게 될 무렵엔 완벽한 색의 깃털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. 이처럼 자신의 모든 걸 바쳐 새끼에게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 역시 인간이나 동물이나 부모는 참으로 위대한 존재가 아닐까 싶습니다.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몰라도 상관없는 지식, 물상식. 다음 시간에 좀 더 재미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